아, 사랑해요 아침창.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담 두 주인공 마인드유, 네, 고당님, 네, 고닥,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희 씨.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유, 근데 지난주에 공연을 하셨다고. 네, 맞아요. 저 주말에 끝났습니다. 네, 좀참 이상하시네. 보통은 이제 뭐 우리 뭐 공연을 해요. 그러지 아침창이 먼저 나오거든요. 네. 왜냐면 공연을 홍보를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지난주 아 자신이 있어서 그런가? 아유, 저희가 뭐, 또 7월 달에도 앨범이 나왔는데 그 앨범 인서머? 네네, 인서머 앨범. 아, 여름 다 갔어요 이제. 참, 아니 희한하신 팀이네 진짜. 아니 공연도 다 끝나고 여름 다 갔는데 뭐 판났다고. 아, 네. 아, 아예 내년에 나오시지. 내년에도 불러주시면은. 네. 아, 저희가 그냥 언제라도 그냥 아침장 불러주면. 네, 불러주시면.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아, 저희야 항상 기다리죠. 네, 아침장은 항상 마인드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0961님 보세요. 마인드유 콘서트 다녀왔어요. 감미로운 목소리의 재희님, 랩하는 고당님 두 분 너무 멋져요. 어머, 다녀오셨네. 맞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아, 콘서트를 박중선님 보라로 보고 있는데 두 분의 훈훈한 외모에 눈이 반짝반짝해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마인드유는 저기 외모 아니겠어요? 네. 아유, 정은희님, 마인드유 초록창에 검색해서 쭉 보는데 앨범이 예쁘네요. 벽에 걸어놓으면 예쁜 갤러리가 될 것 같아요. 앨범 속의 노래들도 당연히 너무 좋고요. 근데 이거 CD를 안된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이번에는 디지털 싱글로만 나와서 네. 피지컬 CD 앨범은 안 나왔어요. 그러면 뭘 어떻게 사야 돼요? 마인드유를 들으시는 음원 그 스트리밍 서비스 그 어플에서 이제 열심히 들어주시거나 마인드유 검색해서 다운로드를 네. 마인드유를 다운로드 네, 검색해서 그렇게 하면 이제 구매를 하는 거죠? 네, 음원을 구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공연은 지나갔고 뭐 네. 그랬지만은 아침장 가족들께서 마인드유를 이제 뭐 다운로드를 많이 하시거나 네네. 스트리밍 그거를 많이 하시면은 앨범 사는 거나 마찬가지네, 그죠?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옛날하고는 그러니까 뭐 꼭 판을 소장하거나 이런 거하고는 또. 맞아요. 그런데 여기 어떤 분이 이게 뭐예요? 예쁘네, 앨범이 예쁘네, 벽에 걸어놓으면 예쁜 갤러리가 될 것 같아. 이게 뭐예요? 아, 저희가 앨범 커버가 그 있어요. 그래서 음원 사이트. 그것도 다운로드 해야 돼요? 아니요, 음원 클릭을 하면은 저희가 그 앨범 커버 저희가 그 고르고 만든 앨범 커버가 같이 이미지가 떠요. 그래서 아마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거를 네네 그게 예쁘다고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네네 아 그러니까 아 여기 우리 박 작가님이 올려 이게 쭉 있네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있고 누군가의 플레이리스트 이건 뭐예요? 아침이라는 앨범도 있어요? 네네 맞아요. 오, 아름다운 이 아침이에요. 오늘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네. 오, 여기 그림들이 정말 서정적이고 예쁘네. 아, 감사합니다. 아, 인썸머는 이게 CD가 꼭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미지가 있구나. 네네, 요즘은 그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그러면 김창한 밴드도 이런 이미지를 좀 만들어야 되겠네. 아마 만드셔서 그 음원 사이트에 등록이 돼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있을까요? 네네네네. 보셨어요? 난 못 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제가. 그죠, 없죠. 아마 있긴 있을 거예요. 아, 김창한 밴드도 보니까 있네, 뭐가.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 네, 네 맞아요. 아니, 우리는요, 이게 CD가 다 있거든요. 맞아요. 예전에는 좀 그렇게 했었죠. 아, 이건 CD 커버인데? 아, 그런 식으로 되는구나. 네네네네. 아, 맞아요. 어쨌든, In Summer?
네. 아, 발표해서 여기 몇 곡이 있다. 아인썸의 세 곡. 네, 세 곡이 포함돼요. 서비스를. 아. 네. 지난주 공연 잘 됐어요? 어, 네, 맞아요. 금토 이렇게 주말 이틀 공연을 했는데 네. 어,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김인자님. 마인드요? 마인드요? 반복적으로 내뱉으니까 마음아 괜찮아 오늘도 힘내라고 용기를 주는 주문 같아요. 마인드요? 마인드요? 지쳐있던 마음에 힘이 생기네요. 어, 마인드요? 감사합니다. 어. I don't mind. 그런 뭐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네, 그죠, 그죠. 근데 마인드 유는 뭐예요, 이거? 이게 어, 말 그대로 네. 당신을 생각하다라는 뜻도 있고 네. 뭐였죠, 고닥스? 그 뭐랄까라는 뜻도 이게 내포되어 있더라고요. 마인드 유가 그래서 약간 어. 좀 수줍게 아 글쎄 아 뭐랄까. 글쎄 뭐랄까. 네, 이런 뜻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네, 네, 네. 근데 두 분은 어떤 사이예요? 고닥하고 제이는? 어... 저희는 일 같이 하는 사이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동갑인데 네. 네, 굉장히 좀 어, 친하고 그리고 서스럼 없고 이렇게 좀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좀 가까운 어, 친구로 지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두 분은 동업자 관계예요? 어,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동, 어. 동업. 보통 이제 뭐 친구나 뭐 아. 이런 어, 그런 이제 사이가 네. 사이로 이렇게 팀을 꾸리는데 여기는 네. 거의 그냥 동업자 관계로 이렇게 시작을. 사실은 근데 뭐 좀 약간 저희끼리 재미로 그냥 저희는 뭐 찐 비즈니스 관계입니다 하는데 뭐 네. 사적으로도 얘기도 많이 하고 그냥 어. 뭐 좀 친구면서 같이 이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이런 네. 그냥 관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라이브를 청해 듣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네. 첫 곡 뭐로 할까요? 어, 여름의 중심에서 저희 그 인썸머라는 앨범에서 타이틀곡 들려드릴까 합니다. 네, 청해 듣겠습니다. 여름의 중심에서 사랑을 하고 있어 풀이 춤을 추는 곳에서 바람이 불어오네 햇살은 뜨겁지만 내게 그늘이 되어줄게 사랑을 하려고 해 너를 만난 이후에 I fall in love with you 이 여름 향기에 네가 있기에 I wanna be your love 난 너를 좋아해 오랫동안 널 기다려왔어 Hey 있잖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약속해줘 늘 함께 있자고 여름의 중심에서 사랑을 하고 있어 네가 있어 나는 행복해 사랑을 하려고 해 너를 만난 이후에 I fall in love with you 이 여름 향기에 네가 있기에 기다려왔어 Hey 있잖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약속해줘 늘 함께 있자고 I
중심에서 사랑을 하고 있어 불이 춤을 추는 곳에서 네 Mind You 자 여름의 중심에서였습니다 근데 그 고닥씨나 제이씨 여름 휴가 안 다녀오신 것 같아요. 네 어? 맞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아직 안 다녀왔어요. 어떻게 하셨죠? 얼굴이 창백해요. 아니 그리고 여름의 중심에서 이 노래를 딱 들으니까 네. 야 휴가 못 갔다 온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맞아요 아직 못 갔어요. 오 맞아요 맞아요. 어, 김현경님께서 로그인하게 만드네요. 목소리가 너무 서윗해요. 서윗. 예, 김하정님 동업자분들 음색도 좋고 노래도 좋네 번창하세요 박유경님 저 신혼인데 남편보다 더 좋네 오랜만에 두 분 덕분에 설렙니다 김지연님 맑은 강물이 흐르는 곳에 발 담그는 느낌이에요 차분해집니다 문상민님 마인드 유 목소리는 한 번 들으면 잊을 수가 없는 자신들만의 색이 있어서 좋아요 듣고 있으면 촉촉히 스며드는 멜로디에 제 마음이 물듭니다. 오. 4288님 서울로 봉사활동 갔다가 내려가는 기차 안에서 듣는데 기차 안에 보는 안에서 보는 밖의 풍경과 잘 어울립니다. 오. 꼭 첫사랑 만나러 가는 길 같아요. 이게 힐링이지요 하셨는데 너무 되게 이쁘게 말씀해 네. 주신 것 같아요. 네 다들 뭐 시적이죠. 그러니까요. 네, 시적이에요. 아침 장가족들 네. 감상평이 근데 그 휴가 만약에 네. 네. 아, 계획은 있어요? 휴가 휴가요? 네. 저는 사실 이제 다음 주에 저희 가족 여행을 계획 중이에요. 제천으로. 네. 그래서 좀 늦었지만 그래도 다녀와야지 싶어서 가족들끼리 가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은 저기 제이 씨는 저는 아직 못 다 왔는데 사실 또? 저희 직업이 일할 때 일하고 쉴 때는 좀 오래 쉬잖아요. 근데 친구들은 또 직장인이라 보니까 네. 아직 제가 열심히 꼬시고는 있는데 아직 네. 계획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두 분이 동업자 관계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맞아요. 한 사람이 가고 한 사람은 지키고 확실히 해야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In Summer. 자, 이렇게. 근데 그 지난 그 콘서트 제목이 재밌어요. 누군가의 플레이리스트라고. 네, 네. 누군가의 플레이리스트. 사실은 음악 생활을 이렇게 쭉 하면서 네. 우리의 음악을 해야지 되겠다라고 하면서도 자꾸만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트렌드나 네, 이렇게 누가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을 기웃거리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예, 네. 마인드 유는 자기네들 음악 세계를 네. 어떻게 개척해 나가고 있어요? 사실 제가 곡을 쓸 때 항상 유념해야지 싶은 게 그거였어요. 항상 그 동심, 약간 동요같이 그리고 약간 눈앞에 이미지가 그려지게끔 순수하게 좀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약간 편곡적으로 화려하게보다 약간 이쁜 가사말과 이쁜 멜로디가 결국은 이게 조금 오래 가고 사람들이 기억에 남아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화려한 것이라기보다 조금 순수하게 담아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 근데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정답이 없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순수라는 게 말이 쉽지 네, 사람이 순수해지기 진다는 게 그게 가능한가? 그냥 조금 더 이렇게 맑은 정신으로 그러니까 맑은 정신을 만드는 게 그게 어떤 노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자꾸 막 앙금이 생기고 막 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약간 좀
아이의 입장으로 세상을 좀 바라보면서 영감을 좀 찾으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이의?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뭐 지나칠 수도 있는 나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예를 들어서 등하교 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아, 저 친구들은 무슨 생각을, 저 친구들이 정의하는 사랑은 뭘까? 네. 이런 거를 좀 저는 상상하면서 좀 가사를 쓰면.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데요. 아이고. 아, 근데 그 생각을 못했네요. 거기서 순수를 찾는다고요? 좀 그러려고 했는데 제가 조금 잘못된 거였을까요? 아니요, 아니 그건 아니지만은 아이들만의 시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른들이 그 흉내 내는 거하고 실제로 그런 그 마음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맞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솔직히 뭐 그 이렇게 탁 들으면은 네네.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19절이나 하이쿠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 독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거기에 끌려가게 되거든요. 자칫하면. 네. 아, 맞아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피해 가려면은 그래야 순수한 세상을 만날 텐데 그게 어디 쉽겠냐고요. 네. 양성북님, 마인드 유튜브는 목요일 짱구 짱아 코너를 들어보시라고. 오, 애들이 어떻게 사는지. 와, 짱구 짱아 보면요, 아이고 쟤네들이 진짜 머리 꼭대기 있구나. 꼭대기. 아, 꼭대기 있어요 진짜로. 그런 게 얼마나. 등강교환 짱구, 아이고 세상에. 순수? 아이고. 김도인이 휴가 가는 길인데 좋네요. 드라이브하면 듣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대신 제가 휴가 잘 다녀올게요. 아, 네. 잘 다녀오십시오. 네. 6576님, 창밖에 매미 소리와 노래가 잘 어우러져요. 사무실이지만 힐링 캠프 온 것 같습니다. 자, 마인드 유, 아까 그 아침 풍경 아침. 네네. 네. 이거는 언제 만든 거예요? 그 꽤 아침이란 노래요. 네. 저희 아침은 작년 가을에 냈었던 네. 앨범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약간 그 곡의 설명을 조금 보태자면은 네. 약간 이별을 하고 나서 같이 이렇게 지냈는데 이제 그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나서 혼자 맞이한 아침 그런 좀 슬픔을 담은 곡이에요. 네. 아, 세상 끝이죠. 네. 자, 아침 들으시고 4부에도 이어집니다. 따뜻하게 우리 비칠 때 That's you. 밝은 웃음이 김창완과 함께 That's you. 상쾌한 하루 활기차게 또 시작해 That's you. 이 아름다운 세상이 나를 반기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담 주인공 마인드 유. 자, 두 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이 씨, 고닥 씨. 고닥? 네. 고닥 예명이 참 희한하네. 맞아요. 고시성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저 그냥 예전에 만들었던 그냥 닉네임 같은 네. 별명 같은 거였어요. 별명인데 고닥? 네. 얘 뭐 뜻이 있어요? 별 뜻은 없고 그냥 예전에 그 야구 게임에서 막 독고탁 있었잖아요. 독고탁. 예. 네. 거기에서 독을 뺀 고탁이었다가 그냥 닭으로 해서 고닥으로 불렀어요. 아, 정말 별미덕죠. 근데 뭐 아까 이제 휴가도 못 갔다 뭐 이랬는데 휴가를 다녀온 여름도 있고 네. 휴가 못 간 여름도 있잖아요. 어쨌든 맞아요. 올 여름은 어땠어요, 그러면? 저희는 사실 앨범 만드느라 좀 정신 없었던 것 같아요, 올 여름. 아, 인서머 만드는 네. 동안. 네네네. 근데 이번 앨범은 왜 여름에 이렇게 꽂혔어요? 저희가 사실 여름에는 조금 이별 노래라기보다 약간 좀 밝은 노래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름에는 좀 이별보다는 좀 밝은 걸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네. 이제 이별의 계절이 와요, 가을. 아, 맞아요. 네? 이제 가을에 이제 또 슬슬 이별할 준비해야죠. 그럼 휴가 갈 시간이 없겠네.
이제 아, 다음 주까지만 좀 잘 다녀오겠습니다. 아까 이제 짱구짱아들 뭐 아, 걔네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어떤 분이요. 네. 오늘 어, 완전히 아주 악역 배우 김창완 같아요. 봉우리 씨, 봉우리라는 분이 아저씨 오늘 완전 악역 배우 창완 같아요. 그러셨어. 최난희님, 상쾌한 아침바람, 아이스 아메리카노, 편안한 집 거실, 그리고 마인드 유의 노래까지 아침에 마음의 배가 부릅니다. 유은아님. 어젯밤 가위에 눌려 잠 설치고 출근했는데 착한 청년들이 들려주는 착한 음악에 피곤함이 가시고 평온해집니다. 아까 순수를 담고 싶다 고등학교 시간 막 이랬는데 네. 그런 게 어쨌든 간에 좀 담기는 것 같아요. 참 그 이게 형체도 없는데 음악에 뭘 담는다는 게 참 희한하죠. 맞아요. 또 담긴다는 게 마술 같지 않아요. 네. 음악이. 3350님 마인드윤 노래는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쉽게 듣고 질리는 음악이 홍수 속에서 이런 마음을 감동시켜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편안한 노래가 많지 않잖아요. 또 안광현님,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는 어렵지만 마인드윤 노래 들으면서 잠시나마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또 청해 들을 텐데 뭘 해볼까요? 저희가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잘 지냈으면 해라고 해서 인썸머의 그 세 번째 그 트랙이에요. 아, 참 제목 보니까 네 뭐 내 곁을 떠났지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가사예요. 네. 잘 지냈으면 좋겠다. 쿨하게 진심이에요? 어차피 내가 오늘 악역이거든요 지금. 예? 네?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약간 딱 막 헤어졌을 때는 사실 아니 고닥치 말고 제이 씨가 너 이거 불렀을 거 아니에요 노래를. 네. 노래 부르면서 어떤 심정이었어요? 근데 그 가사에는 네. 진짜 잘 지냈으면 해라고 느껴졌거든요 저는. 예. 네. 약간 잡거나 이런 그게 없어서. 네. 순수함이 좀 담겼나? 이건 좀 순수함이 좀 담긴 것 같아. 내 생각. 네, 저는 순수하게 생각. 받아들였어요. 네. 나만 악역이네 오늘. 완전히. 네? 자, 그러면 아침잠 가족들이 한번 들어보시죠. 네. 네. 잘 지냈으면 해. 너를 처음 본 날을 기억해. 다른 사람들도 많았었지만 그때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 웃는 게 예뻤어. 기억해. 우린 대화가 참 잘 통했어. 다른 사람들이 끼지 못했지. 아무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어. 모든 게 너에게 꽂혔지. 집에 가는 길에 내게 연락을 했어. 집에 데려다 줄게. 혹시 괜찮으면 우리 얘기도 하고 갈래. 우린 서로에게 빠져서 사랑한다며 이게 영원할 것만 같았지. 그때는 그랬어. 더없이 사랑했는데 이제는
다툼이 반복되고 서로 이해 못했지 넌 결국 울며 말해 우리는 안 맞는 것 같아 우린 서로에게 빠져서 사랑한다면 이게 영원할 것만 같았지 그때는 그랬어 더없이 사랑했는데 너를 많이 사랑해서 늘 노력했지만 내게 상처만 준 것 같아서 이제와 후회해 너는 잘 지냈으면 해 이제는 아 잘 지냈으면 해 네 자 오늘 마인드유의 노래였습니다 김미영님 헤어졌는데도 달콤하다뇨 이건 반칙이에요. 난 안 헤어질 거예요. 강경희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노래라 제 플레이리스트에 저장해야겠습니다. 아이고. 박윤정님, 사무실 사람들 휴가라 저 혼자 일하면서 듣고 있는데 휴가는 제가 온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최경라님,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계절을 아우르는 목소리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절마다 분기별로 아침창에 나와주세요. 오,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이상우님. 3대 거짓말 있잖아요. 언제 밥 한번 먹자. 거의 도착했어. 잘 지냈으면. 아, 이것도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구나. 저는 거짓말 아닌데. 예? 저는 진짜 진짜 잘 지냈으면 해 해서. 아, 제이 씨. 네. 제이 씨는 고닥 씨의 애인은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어떻게 이런 노래를 만들었지? 그러게요. 그냥 저는 뭐 슬픈 가사가 막 이별했나 약간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아 꼬치꼬치는 네. 아 어차피 네네네. 동업자니까 네. 서로 네네. 연애사는 얘기하지 않아서. 아 그래요? 네네. 사실 공연할 때도 이렇게 두 분만 해요? 뭐 다른 세션이 있는 게 아니고? 아 밴드분들도 계시는데. 네. 사실 서로 별로. 안 궁금해서 안 물어본 네, 것 같기도 서로에 대한 하고 뭐 네. 사생활은 터치도 없어서.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출연하거나 뭐 공연이 있거나 할 때만 이렇게 잠깐 얼굴 보고. 네, 녹음할 네, 때. 네, 네, 녹음할 때 정도 보고. 네. 나머지는 그냥 딱 각자. 네, 유선상으로. 네. 네. 이거 처리했어. 뭐. 아. 마무리 해줘. 네, 뭐. 그 정도로. 네. 유선상으로. 네, 네. 길게도 안 쓰고. 그럼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팀이 오래 가는구나. 네, 그게 저희의 노하우라고 생각합니다. 노하우. 네네. 아 그래도 지금 말이 많아진 게 이 정도네. 아예 처음에는 어땠어요 그러면? 사실 처음이랑 지금이랑 저는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희가 좀 비즈니스적으로 하는 게 안 싸우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성격이 네. 너무 달라서. 네 맞아요. 완전 달라서.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과격해요 고닥 씨는 과격한 것도 있고 그리고 확 취향에서 조금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그런 저 같은 취향들이 많은 걸 알고 또 제이가 좋아하는 취향의 사람들이 서로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약간 같이 교집합을 만들어서 맞아 너 취향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분명 많을 거야. 저도 네네. 그렇고 해서 같이 이렇게 회의하면서 좀 만들어가고 있어요. 진짜 쿨하네. 야, 네, MZ 세대 팀. 아 그래요? 오히려 그 팀원한테 기대를 하고 그러면 실망을 하고 싸우게 되더라고요. 네, 주위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봤는데 저희는 웬만하면 싸우지도 노터치. 않고 네 노터치 그냥 네. 와 대신 할 일은 제대로 네 아 그래요? 네네 완전히 고양이과네 맞아요 고양이는 진짜 쿨한 것 같아요 밥 딱 먹으면 싹 사라져요 그쵸 그쵸 그리고 밥 때 되면 딱 나타나고 맞아요 맞아요 와 길러봤어요? 네 저희 두 마리 키우고 있어요 네 고양이 기르고 있습니다 고양이? 네 저는 강아지 기르고 있고요 이쪽 맞아요
어. 그러면은 아니 요 요즘에 그 무슨 까 애견 카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가봤어요? 고양이 카페는 많이 가봤는데 애견 카페는 가본 적은 없어요. 아니, 고양이 기르는 사람이 왜 강아지 카페 가요? 거기는. 어, 그 맞아요. 고양이 카페 가고 강아지 카페는 따로 있어요? 네, 완전 네네네. 따로 있어요. 아, 같이 오는 집도 없고? 네, 고양이랑 강아지랑은 좀 싸우니까. 네. 좀 싸워요? 어, 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고양이가 영역 동물이라서 아, 네. 다른 동물이 들어오면은 네, 네, 좀 스트레스 네. 많이 받고 그러는데 강아지는 막 짖고 행동 반경이 좀 크고 그래서 아, 고양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가치는 안 있더라고요. 네. 고양이하고 까치는 같이 있던데? 까치는 예. 네. 어. 까치 되게 웃겨요, 걔는. 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아. 자, 마인드 유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안녕 여름밤 들어보시죠. 네, 오늘 꽃다방 김마담 순수 청년. 자, 마인드 유 제희 고닥 함께 하셨습니다. 1231님께서 고닥님이 키우는 고양이 이름도 귀엽고 고양이도 귀여워요. 어, 이분은 어떻게 아실까? 어, 팬이신 분인데.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고양이 이름이 뭐예요? 첫째 이름이 하똥꾸이고 둘째가 하야꾸. 하얀 고양이에요? 이 친구 첫째... 성이 하라서. 네네, 네. 제가 하씨라서. 아, 하씨예요? 네네네. 오, 귀엽네. 김승기님, 이번 여름 특히나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 기억조차 잊게 해주는 노래들이네요. 음악의 힘은 참 대단합니다. 그러게요, 순수 청년들이에요. 장유희님, 가랑비에 옷 젖듯 마인드 유 노래 제 마음이 촉촉히 젖었습니다. 고마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 이상우님, 두 분 혹시라도 의견 차이가 생길 때는 가위바위보라는 좋은 시스템으로 안 싸우고 오래 가셨으면 합니다. 오, 맞아요. 서로 뭐 배려를 좀 해야죠. 맞아요. 사실. 근데 사실은 음악 작품을 만들다 보면 합의로 만드는 음악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오. 뭔가 이렇게. 네. 아, 하여간 두 분이 네. 우정이 또 동업자 관계가 오래 갔으면 하는 게 아침작 가족들의 바람이에요. 감사합니다. 자, 끊고 그게 뭐라고 띄워드리고 전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의 소식을 듣고 난 멍하니 있어 하루 온종일 널 생각하나 봐 에러 에러 에러